하나님의 공의. 세계 여러 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다국적 기업의 사장님은 본인의 직분을 사장이 아닌 대표 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장님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상사라 하더라도 아래 직원들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하고 미화원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더라도 정중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일화를 들은 한 잡지사 기자는 당시 유행하던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으로 사장님을 인터뷰하려고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직원들은 사장님의 성격을 오히려 온화가 아닌 이른 단칼에 잘라내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무리 유능해도 정해진 사칙을 어기거나 작은 부정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는 사람은 바로 해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화원 아주머니를 하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잘린 임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리더십의 양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 리더십의 핵심은 솔선수범, 그리고 철저한 원칙 고수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 한 번만 하고 넘어가다가는 결국 회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원칙과 원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철저히 쳐내십시오.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6장 20절 찬송가 88장 315장.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다루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개인적인 복수와 폭력만이 난무하는 더 어둡고 악한 세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공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